지금 조홍래님께서 도교나 자구는 기출이 있어서 도움이 됐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일반 행정 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이건 사회 2연재 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푼 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풀어보신 대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유형을 예측을 한건 아니거든요. 아. 저도 뭐 수험생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올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을 그냥 어렵게 준비했어요. 시험 비트죠? 어렵게. 어렵게 준비하고 그때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 사회를. 수능 사회. 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냥 운전직이라고 이제 난이도가 높고 낮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수능 준비하듯이 수능 네. 준비하듯이. 좀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제일 비슷한 유형이 수능 스타일. 그건 아니고 수능보다는 좀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쉽기는 한데 확실히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 스타일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 운전직 같은 경우는 경력직 위주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은 사실이에요. 체감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행정 워낙 준비하듯이. 그럼 저기 지금 조홍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행정 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고 포맷으로 준비하시면 그렇죠. 그 좋겠다. 베이스로 가되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할 거면 조금 수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발을 들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구나. 네.